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귀포시 중문동의 낮 최고 기온이 28.9도까지 올랐고, 제주시 25.9도, 서귀포는 27.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은 다음 주 수요일쯤에 다시 북상해 비를 뿌리겠다고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제주도는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개장했습니다. 올여름 첫 손님 맞이를 시작한 해변의 모습을 홍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처럼 내리쬐는 햇살 아래 펼쳐진 푸른 바다. 여름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물속이 마냥 즐겁습니다. 고무튜브를 타고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긴 사람들.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와서 물놀이도 하고 모래놀이도 해서 너무 좋아요. 누가 더 높게 모래성을 쌓나 시합에 나선 어른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장난을 치며 아이들보다 더 신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와 해변을 찾은 아이는 모래를 이불 삼아 발끝까지 덮고 누웠습니다. 예, 사람들도 복직되지 않고 날씨도 선선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놀기가. 제주시 함덕과 곽지, 서귀포시 중문과 표선 등 해수욕장 6곳이 오늘부터 손님 맞이에 나섰고, 화순과 신양, 하효 해변은 다음 달 1일 문을 엽니다. 함덕과 2호, 표선 등 5곳은 다음 달 12일부터 야간에도 개장합니다. 올해 제주 지역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객은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340만 명.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해수욕장마다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해파리 유입 방지용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피서객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제주시 2호 태우 해변 앞바다에서 윈드서핑 교육을 받던 제주대 학군단 소속 23살 정모 씨등 대학생 7명이 해파리에 쏘여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해파리가 최근 협재 해변에서도 발견된 독성이 있는 미기록종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해파리 3마리를 수거했지만 추가로 발견되지 않자 물놀이는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전 세계 제주도민이 모이는 제주인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당선인은 오늘 열린 새도정 준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해외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취임식을 열어달라는 요청에 대해 잠깐 연설을 듣고 가는 행사보다 제대로 어울리고 기여하는 행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양원찬 자문위원장은 최근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자문위원과 관련해 죄송하다며 위원직에서 해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대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1당인 새누리당이 맡고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3명씩 나눠서 맡게 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협상단은 오늘 이같이 합의하고 새누리당은 의회 운영과 행정자치, 복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은 환경도시와 문화관광,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두 번, 새정치민주연합이 두 번씩 번갈아 맡기로 했습니다. 제15회 제주과학축전이 오늘 개막해 제주시 한라체육관 일대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주최하는 이번 축전에서는 과학학습교실과 생태체험, 창의과학교실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전국과학교사 심포지엄과 가족과학경연대회, 이공계 진로적성 검사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오늘 면세점을 개장했습니다. 한화그룹의 갤러리아 백화점이 처음으로 운영하는 면세점인 제주공항 매장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화장품과 식품, 주류와 시계 등 브랜드 103군데가 입점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내 면세점 가운데 처음으로 유아용품과 마스크팩, 헤어케어 특화존도 설치됐습니다.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무단 이탈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은 20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었습니다. 또 다른 지방으로 무단 이탈하려다 붙잡힌 외국인도 164명으로 지난해보다 84% 늘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지연과 결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항공기 지연은 3,9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늘었습니다. 항공기 결항도 343건으로 지난해보다 11% 늘었습니다. 특히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비용 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항공기 연결 문제에 따른 지연은 57%, 결항도 22% 늘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